아, 이렇게 하면 망하겠네요. 예. 망해요 이거. 아. 참치보다 더 맛있다. 하지만 술집이 사장님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 프리를 찾아서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에는 성게하고 잘 어울리는 식자재를 좀 찾아서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좀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할까 싶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네, 지금 갑자기 어디서 찍고 있냐 할 수 있는데요. 대표님 여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위치한 데는 저금도의 금장해변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섬이 희산도라고 김해 양식을 많이 하는 데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네. 한 달 전만 해도 다시마, 미역, 김양시장이 엄청나게 하던 곳입니다. 네. 지금 전부 수거해서 말리고 삶고 이제 끝난 과정이죠. 북쪽 말던 성게 좀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네네네. 제가 막 따로 이제 서울에서 가져온 뭐 우니이기도 하지만 네. 우니하고 어울리는 걸 좀 하려고 해서 계속 이제 뭐 팡우니다 아니면 이제 그 연수우니다 이렇게 네네네. 되어 있었는데 이거 두 가지를 막 대표님이 가볍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네. 이게 지금 한국에서 어촌 쪽에서 까는 이제 염수우니입니다. 염수우니고 여름철에 좋은 성게라 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보라성게 같거든요. 이게 실제로 스시코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받으셔가지고 빨리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녀분들이 너무 어렵게 또 채취해서 까신 거니까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자연의 성게와 최대한 가까운 맛을 자랑합니다. 제가 그 대표님께 그 성게를 받게 되면 그때는 네. 이 상태로 보내주실 겁니까? 저는 염수우니를 추천하죠. 왜 그러냐면 바닷가는 당일당일 배송하기 힘들거든요. 네. 또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해녀분들이 이제 바다를 채취하러 못 나갔어요. 네. 그럼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이렇게 명반 처리한 네. 성게를 냉장 보관해 주시는데 저희는 태풍이 와도 바로 수조에서 건져가지고 네, 까서 그렇습니다. 내일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앞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한국에 팔기 시작한다면 일본으로 잘 공급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먹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담그셔가지고 강천수나 이런 물에 너무 담그시지 마시고요. 명반 성게 이제 북해도 에즈바우누니 북쪽 말똥 성게를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그 명반이라고 했을 때는 그 가학적인 뭐 약품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네. 보는데 그게 이제 뭐 첨가제는 아닙니다. 이 상태로 만일에 냉장고 두면 이게 다 녹아버립니다. 네. 소비자들도 까서 당일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 과정을 길게 하기 위해서 수분을 빼고 약간 일종의 코팅 같은 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명반을 통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맛은 이게 더 좋습니다. 맞아요. 명반 처리한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거는 좀 쓴맛이 날 때가 있고 네네. 어떤 거는 그냥 괜찮을 때가 있는데 네네. 뭔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본 내도 명반 제조사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공업체별로 명반의 농도 그리고 명반의 침지 시간 어떻게 보면 노하우네요. 결국. 상당한 노하우죠.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 틈푸른 생성 뭐 거등어라든지 청어라든지 전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허금을 면하게 그날 컨디션 따라서 양과 이제 시간을 다르게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약간 그거 같대요. 지방이 좀 풍부할 때냐 지방이 네. 없을 때나 틀리듯이 그렇죠. 그게 맞춰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센통 코즈네이 가져왔습니다. 프리를 찾아서라는 이제 주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 때 이거 여기 찾아가서 실제로 이거 한국 거예요. 아, 한국 거예요? 예, 예, 양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쓰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부터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네. 여기도 이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도 국산이 좋으니까요. 한국산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극산이라고 했을 때 셰프님 말하는 극산은 도대체 한국산, 일본 한국산. 거예요? 한국 거예요. 그래서 ETV에서 극산이라고 할 때는 100% 한국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극산 거 네네. 진짜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걸 좀 원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요리. 자, 첫 번째 맛을 한번 봐보시죠. 네. 이제 거꾸로 봐보시죠. 이제 보라하고 먼저. 이 맛입니다. 한산 네. 이 맛입니다. 자, 이것도 드십시오. 네. 어차피 이거 다 넣고 갈 거라서 뭐 편하게 드십시오. 명반의 끝맛이 남아있네요. 네, 조금 있네. 네, 그래도 이 정도면 가공을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재료들은 바로 보이는 게 이제 소고기, 그리고 여기에 단새우, 그리고 연어알, 그리고 뭐 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스시밥입니다. 참고로 스시밥 그 일본에서 유명한 스키야바시지로라는 그 스시집에서 개발한 스시밥인데 사실 저도 지금 한국에서 이거 해보고 싶어서 개발해 준 거 하나 있으니까 막 그거 지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네. 이거보다 맛있는 거 꼭 만들겠습니다. 뭘부터 드시고 싶습니까 대표님? 전문가가 추천하는 대로 먹어보겠습니다. 1대1 오마카세네요. 영광입니다. 오늘 계산 비싸게 받아야겠어요. 이제 야외에서 요리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준비가 잘 안 돼서 지금 촬영 좀 시간 걸리고 있지만 자, 참치도 가져왔어요. 자, 이거 참치 대뱃살
야 여기서 파티 할줄 몰랐어 진짜로. 소주 정도는 좀 갖고 있을까요? 소맥을 또 한 잔 또 하는 게 또 예, 예. 그럴까요? 예. 누가 이렇게 큰 거 가져오라고 했어. 아. 자 그러면 네. 일단 안주는 어느 정도 준비되었고 네. 참치 네, 네, 네. 등살부터 여기에 성게도 좀 와사비 좀 전 이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무슨 먹어보지 못한 맛인데. 와 아 슬슬 들어가네. 아 죄송해요 여러분. 다음에 스시코지 오세요. 아니 스시코지 안 그래도 네. 제가 몇 번 가려고 했는데 항상 예약이 차서 힘들던데요 가기가.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먼저 그 저 잡아놓겠습니다. 네네. 자 이거 단새우 우니 이거는 진짜 뭐 한사 먹는 맛이. 이거 진짜 와 단새우 그 넙직한 이 느낌과 정게 단맛과 뭐 이거는 꼭 드셔보십시오. 진짜 이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름에 꼭 해야 되는 조합이네요. 이거 잠깐만 와, 하나에 하나 한 잔씩 예. 스시코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급 김입니다. 이번에는 토로 먹을 때 이렇게 아 토로를 김에 싸 먹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와 뭐 두 피스씩 가시죠 뭐 어차피. 이게 진짜 짠 와 이게 괜찮은데? 이래서 오마카세를 가나 봅니다. 오마카세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나와. 한 피스씩 스시로 나오지 이렇게 안주로 아 이렇게 하면 망하겠네요. 예. 망해요 이거. 스시밥이랑 이거 이것도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식초밥이에요. 이제 초밥이에요. 초밥 이거를 뭐 가이센돈이라고 하죠. 여기에 재료 하나씩 올리세요. 참치도 좀 올리시고 네. 새우도 올리시고 그리고 또 아까 저희 연어를 아... 이렇게 좀 해놓고 여기에다가 자른 팀 것도 좀 남겨야 되니까 네네네 이거를 간장 빨아서 아, 예. 와사비도 좀 올리시고 아 와사비도 넣어서 먹는 건가? 역시 저는 밥이랑 먹을 때 더 맛있더라고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동의합니다. 네. 와 한국에서 성게 비빔밥 있잖아요. 그게 맨밥이잖아요. 나쁘지 않지만 저는 역시 그 식초밥이랑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아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네. 아 진짜 맛있어. 아까 진짜 셰프님 말한 대로 이렇게 판매를 해도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다가 대표님 네. 이걸 또 이 상태를 김으로 사서 드죠. 아 예. 오늘 인생에 먹어보지 못한 맛만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네. 환경과 지금 이게 즐겨요. 아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우? 아. 밥이랑 네네. 와사비랑 와 먹겠습니다. 와 참치보다 고기가 더 맛있다. 하지만 스시집이 사장님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고기? 참치보다 더 맛있는데 이게? 자 대표님 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라면에 우니를 얹어서 먹는 게 좋아요. 미역국처럼 끓이면 안 됩니다. 아... 근데 그렇게 먹을 때 진짜 좀 다른 세계가 더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맛보여주고 싶어서 저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해 안 되죠? 한번 좀 대표님하고 같이 좀 맛보고 네, 싶어서 네. 좀 가져왔어요. 진짜 저는 대표님이 좀 쓰러지는 거 좀 보고 싶어요. 스프가 중요해요. 스프랑 면이랑 우니입니다. 이거 아... 두 가지 뭐 그냥 하세요. 이거 비비지도 마세요. 아 비지 말라고요? 비비지도 마세요. 알이 살아있는 상태로 이대로 입에 넣어줘요. 이게 저는 이게 와 야, 나중에 일본 파이어들 만나러 가면 한번 가르쳐야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 라면으로 하면 안 돼. 매콤한 라면하고 했을 때 우니의 크림이 진짜 입에서 빵 맞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비싼 걸 굳이 라면에 노노노노노노 우니 한 잔 드셨으면 이거 해보세요. 진짜 맛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이자카야 키네에서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우니병 이제 다큐멘터리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소감이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우리 셰프님 먼 길 방문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도 이제 그 세계 최초로 종합 육상 성게 양식을 이제 시작을 했고 성공을 시켰고 산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하면서 고흥군 수산과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고흥에 많은 수산 자원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많은 PR이 안 돼서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계기로 고흥군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지금 사실은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태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또 보통 이제 홋카이도 우니, 북해도 우니라고 하면 또 가격도 높고 1년 동안 한국에서 겨울에도 좀 어느 정도 약간 네, 네, 네. 부드러운 가격으로 저희가 이 성게 맛을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진심으로 저는 그걸 원합니다. 저도 네. 수입되고 있는 북해도 성게를 대체할 수 있는 성게를 네. 만들어서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공급될 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이번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은희편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